일단 공을 다시 한번 가져오고 있는 창원시청입니다. 왼쪽에서 양준모. 다시 한번 임예담 선택. 임예담 낮게 깔아줬고요. 자, 뒤쪽에서 들어가고 선제골 창원시청 축구단. 네, 이번에는 중앙 쪽에 위치하고 있었던 김현성에게, 아 이현성에게 볼이 그대로 떨어지면서 창원이 먼저 선제골을 기록을 했고요. 양준모가 다시 한번 도움을 기록한 것으로 보여지거든요. 지금은 김슬기 선수 발에 마지막에 걸렸나요? 아, 네. 김슬기 일단 한번 또 체크를 해봐야 되겠지만 어찌됐든 지금 측면 쪽에서 일단 1차적으로 임예담의 돌파가 워낙 눈에 돋보였었어요. 네. 네, 김슬기 선수가 득점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. 박스 안쪽에서 양준모 선수가 발을 갖다 댔는데 그 이후에 굴절되면서 그 틈을 놓치지 않았던 네. 김슬기였습니다. 양준모가 1차적으로는 슈팅인지 패스였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체크를 해봐야 되겠지만 그런 볼이 어찌됐던 간에 김슬기에게 향했다는 점도